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어 골프입니다. 오늘은 3번 우드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3번 우드 치실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팔을 뻗어서 쳐라. 팔을 풀어 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꺾여 있던 부분이 임팩이 들어갈 때 팔을 이렇게 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드가 안 맞는 유형들을 보면 이 힌지, 오른손에 꺾여 있는 이 부분을 데리고 이렇게 너무 도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한번 쳐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드를 치실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거리입니다. 거리 때문에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자꾸 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격을 줘야 되는 구간은 이 탑 포지션에서 임팩트 후에 있는 이 포스트 임팩트까지인데 여기서 모든 힘을 다 쓰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너무 과한 회전으로 인해서 타점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습을 하실 때도 뒤에서 리허설을 하실 때 오른손 힌지를 잡고 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오른팔을 펴서 임팩을 준다라는 이 리허설을 2, 3회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 팔을 펴서, 팔을 풀어서 친다라는 이 이미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헤드를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닫을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의 토우 쪽 부분을 이렇게 힘을 실어서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우드가 안 맞는 그 이유 자체를 보면은 이 헤드를 닫을 때 여기서 이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헤드페이스를 닫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오른쪽 어깨의 힘으로 헤드를 닫으려고 하다 보면은 공이 일단 정타가 나지 않습니다. 상체가 타점을 이렇게 잃으면서 탑볼을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깎여 맞는 샷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팔을 펴서 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헤드를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장 가시면 이렇게 매트와 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헤드를 이렇게 두시고 이 헤드의 토우 부분을 이렇게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밀려고 할 때 잘못된 동작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밀면 안 됩니다. 오른쪽 어깨를 그 자리에 두고 이 토우 쪽을 밀어서 놨을 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지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정도 체크해 볼게요. 접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팩트 앞에까지 모든 파워를 다 쓰고 나와야 됩니다. 이때 오른팔에 접혀 있던 이 받침점도 오른쪽에 꺾여 있던 이 힌지도 모두 공 앞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서 때리겠다. 조금 두껍게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 헤드의 끝에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저희의 목적인 건데 헤드를 풀었을 때 저의 느낌은 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이 헤드를 이렇게 닫아주는 이렇게 약간의 스냅을 통해서 페이스를 스퀘어 만들어주는데 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결국 저희가 파5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클럽입니다.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이 클럽인 건데 이 두 가지 포인트 너무 끌고 회전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팔을 풀어서 임팩트 때 멈춰보는 듯한 이 리허스를 통해서 팔이 펴지는 이 액션으로 탑에서부터 모든 파워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회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자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이 있는 곳에서 헤드를 두고 우측 어깨로 클럽을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기다린 상태에서 토우 쪽을 밀었을 때 헤드가 닫히는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이 헤드를 닫아주고 스퀘어 시켜주는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번 우드 레슨 공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